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전서와는 좀 다르게 고린도 후서는 그 시작이 위로라는 말로 그 시작을 합니다. 아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와는 달리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때는 고린도 교회가 상당하게 고단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위로의 말부터 꺼내면서 그 자기가 겪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단한 상황들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쭉 후서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권면의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하자.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들이 걷고 있는 모든 그 사역의 행보들이 늘 그렇죠. 어떤 업적이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힘들다, 고단하다 이런 말조차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속에 어떤 간증이 있으면은 그치? 그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간증이 있으면은 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그 어떤 자기들이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렇죠. 뭔가 나는 이게 부족했어. 이런 게 좀 모자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오늘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조금 좀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까 봉독한 말씀 8절 가운데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 매일매일 죽는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매일매일 죽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지나고 난 후에 말하기는 굉장히 좀 그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은 진짜 죽고 싶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꼭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탄식이 우리 속에서 계속 있습니다. 억울한 것이 많고 그렇죠?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고 그렇단 말이죠. 예. 죽은 줄 알았다. 거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이 길을 걸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킹카예요. 스타적인 어떤 그 의식도 인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단,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겪으면서, 그렇지? 아, 그렇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큰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 이 부족한 존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모든 사람의 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귀한 복음 사역 그것들이 가치가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동안을 복음 사역자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만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이 귀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그 일을 했는데 그런 기대와는 상관없이 정말 고단한 그의 행보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도, 그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았다. 자, 이거 깨닫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아버님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던 그 목사 아들입니다. 그 목사 아들로 있으면서 내가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은 내가 발꼬락으로 목회해도 아버지보다는 잘할 수 있어. 내가 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아, 그 저 쉬운 일을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저는 그 몸에 밴 그 목사의 가족의 어떤 DNA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너무 쉬워. 나는 성경책 펼치기만 하면 설교가 줄줄줄줄 나와.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설교고 부른 게 찬송가인데 툭 치면 나와. 이게 수천 편의 설교를 제가 들었잖아요. 목사님 설교, 선생님 설교, 뭐 신학교에 가서도 또 설교 듣고 자신 있어서. 너무너무 쉬운 거를 왜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할까? 그리고 좀 더 속된 표현으로 하면 저렇게 찌질거리면서 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많은 실패, 그리고 많은 그 곤고한 상황 그 속에서 이게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실패자의 고백을 하면서 어느 날 또 깨달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멘. 때로는 세상 앞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결단코 절망과 좌절을 할 수 없는 존재라구나. 그걸 또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나의 어리석음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뭔가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버렸어요. 그거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담담하게 전한다. 아멘. 딜리버리만 하겠다. 내가 하는 설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린다. 가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난 번아웃 됐어. 아, 왜요? 내가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그 설교를 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도 아무도 변화되지가 않아. 이게 제가 그래요. 야, 네가 한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세요. 우리의 지식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아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빌립보서에 가게 되면 이제 내가 모든 지식, 내 신분, 이 모든 것 정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모르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겠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하죠. 내가 아데네아 아레오바고에서 에피큐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예전 뭐 스토이고 학파의 철학자들과 격렬한 어떤 그 철학적 논쟁을 벌였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그것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남자. 아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방법,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사역으로 그분께서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새 출발점에 서 있는 필라델피아 노회입니다. 노회를 하지 말고 제가 총회장으로 선출이 된 지 두 달 지금 꼭 됐습니다. 그 두 달 동안 많은 전화를 그 총회 산하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전화도 받고 통화도 하고 그 통화한 횟수를 따지면 한 50번에서 한 60번쯤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예, 말씀들을 나눕니다. 근데 그 전화를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억울해. 배신감.
그리고 소외된 것에 대한 아픔, 그런 것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분노로 가득 찬 그런 통화를 계속 제가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통화를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픈, 진짜. 그것이 막 분노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가슴에 이제 화가 막 이렇게 막 넘치는 막 그런 모습들로 제가 이 통화를 하면서, 아, 이게, 이런 일들을 치유하는 일로 내가 앞으로 남은 총회장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거창한 목표가 아니고, 거창한 목표가. 근데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저 못합니다. 못합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여러 얘기를 하는 그분들에게 이런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했었어요. 내가 이런 것이 좀 서툴렀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었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운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밝았을 거예요.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로뎀 나무 밑에서 아이 차라리 날 죽이세요 라고 탄식했던 그 엘리야의 탄식을 우리가 기억하죠. 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그저 대결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 엘리야가 그 승리 직후에 이스라엘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치 차라리 나 죽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전날 그치 그 엄청난 그치 승리를 이겨도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던 그 승리, 그 감격, 그 기쁨 하루도 못 갔어요. 그리고 탄식하는 자리 지금 그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 죽이세요 하고 지쳐서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친 엘리야를 깨우시고 준비하신 떡과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는 그 먹은 음식물에 기초해서 길갈로부터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그 모세가 섰던 그 동굴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그 엘리야에게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해 갈 것인가를 쫙 스크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탄식 속에서 엘리야의 그 무기력함,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을 어떻게 경륜을 그 세상을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그 경륜의 모습을 쫙 보여주셨잖아요. 야,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도 내가 아직 내가 세이브 해놔서 필라델피아 노회, 네. 뭐, 이게 어떤 데서 생기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치? 그 동부 노회로부터 이렇게 분립이 돼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노회를 이제 설립돼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응?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죠? 고통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야속함만 남아있다면 별로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우리 목사들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인들을 영적 군사로 강하게 훈련시켜가지고 오자고 오자. 아, 그러지 말고. 그냥 목사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그것으로 좋게 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그때그때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해나가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약물이들을 잘 먹이고 건강하게, 그렇죠? 그렇게 목양하는 것이 우리 목사의 사명이란 말이죠. 목사의 총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 예수교 장로의 국제연합 총회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총회가 있어서 노회를 잘 건강하게 세우고, 그렇죠?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렇지? 밀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화평과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안식 속에 우리들을 거하게 하는 것이 총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네. 노예는 뭐예요? 네. 지 교회들을 살리는 노예가 되어주죠.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는 노예가 되어야죠. 생명력을 주는 소리죠. 그런 노예가 되어야죠. 목회자들이, 그죠? 생명력을 잃은 화석같이 그렇게 견고해진 그런 그 메마른 심령들을 갖다가 뜨겁게 다시 일깨우고 힘을 줘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함께 나누어주는 생명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도록 노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 뭐 이 다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다짐을 해야 돼요. 젖 먹는 어린아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변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는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노예의 모습을, 사람들을 살리는, 그치? 교회를 살리는 그런 노예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도를 살리는 노예, 교회를 살리는 노예, 나아가서 총회까지 살리는 노예가 돼야 됩니다. 야, 필라델피아 노회가 있어서 그 총회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어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 아름다움, 살아있다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죽어있는 그 미라가 그저 아무리 뭐 화려한 무슨 뭐 화장품을 가지고 뭐 했다고 해도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그저 그 처절한 상황 속에 있어도 살아있다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나는 이 필라델피아 노래가 이 아름다움이 가득한 노예가 될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고 또 그런 노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